올해 2015년은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. 농민들은 무엇보다 가격 급등락 없이 생산비라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. 조현성 기자입니다. 올해로 15년째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강기동 씨. 올겨울 들어 토마토 가격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지금 같은 시세라면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는 사정이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. 투자한 만큼 나오고 그래야 빚도 안 짓고 그러는데 뭐 어쩔 때는 투자한 만큼 나오지도 않고 빚만 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들 그래요. 뭐. 더욱이 올해부터는 주식인 쌀 시장마저 관세화가 되면서 전면 개방됐습니다. 여기에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까지 앞두고 있어 농민들로선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특히 지난해부터 산지 쌀값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개방이 되면 가격 차이가 더 나기 때문에 더 많이 수입쌀을 쓰게 될 것이다. 그럼 반대적으로 우리나라 쌀은 소비가 더 위축되니까 더 가격이 소비가 안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? 농업계 안팎에서는 농산물 완전 개방 첫 해인 올해 사실상 모든 농산물이 공급 과잉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기대와 의욕으로 넘쳐나야 할 새해지만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파는 농업인들의 작은 소망은 올해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